오늘 만나볼 땅이고요. 여기 지금 콘테이너 놓여져 있는 이 땅입니다. 여기 계획관리 지역이에요. 여기는 여주 대신면 천설입니다. 바로 양평하고의 접경이고요. 250평 되는 땅. 여기 지금 콘테이너가 놓여져 있는 지금 이 땅이고요. 여긴 바로 여주 입포대교 바로 옆에 있습니다. 천설이 사거리 바로 인근에 있고요. 바로 한 발짝 저쪽이 양평이고 바로 한 발짝 오른편이 여주 대신면입니다. 여기 바로 도로변에서도 바로 접해 있어요. 지금 이쪽 상권 형성되어 있는 천설이 막국수 있는 그쪽 인근 이 큰 찻길에서 바로 들어와서 한 100여 미터 들어올까요? 바로 지금 이곳에 있는 이쪽 양쪽 갈래길 모두 다 국유지, 국유도로 접해 있기 때문에 여긴 알땅만으로 내 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. 지금 여기 삼거리 양쪽 갈래길 도로 모두 확보되어 있습니다. 제가 지금은 편의상 이쪽 도로로 진입을 했는데 지금 우리 땅이 사용하는 도로는 이쪽 도로는 아니에요. 제가 반대편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일단 자리하고 있는 위치가 좋습니다. 이쪽은 바로 입포목 바로 인근이고요. 지금 저쪽 차량 세워져 있고 콘테이너 있는 땅이 오늘 우리가 만나볼 땅이고요. 지금 이쪽 여기 약간 지대가 좀 높게 되어 있는 저기 보이는 콘테이너가 있는 땅. 여기 이제 뭐 바로 천설이 사거리 바로 인근이고요. 주변으로 뭐 막국수집이라든가 주변 인근으로 상권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입니다. 우리 만나볼 토지의 진입도로는 바로 여기입니다. 여긴 국유지예요. 국유지 도로에 붙어있는 여기 땅이 오늘 우리 만나볼 땅입니다. 요 위에 콘테이너 위에 있는 땅 바로 이 땅이에요. 제가 아까 편의상 저쪽 차 세워놓고 맨 처음 진입했던 쪽은 우리 땅 진입도로는 아닙니다. 편의상 그쪽으로 들어갔을 뿐이고요. 우리 나중에 토지의 진입도로는 이쪽으로 확보해야 돼요. 여기 이제 지금 이 도로는 다 국유도로를 사용합니다. 여기 뭐 바로 걸어서도 천설이 사거리 다 주변으로 뭐 카페, 베이커리 카페, 음식점들 다 들어서 있는 지역이고요. 국유도로상에 다 우수관로 들어와 있는 거 확인되네요. 이제 이쪽 국유지를 바로 붙어서 우리 땅 진입로 확보가 가능합니다. 바로 지금 이곳에 있는 이쪽 양쪽 갈래길 모두 다 국유지, 국유도로 접해 있기 때문에 여긴 알땅만으로 내 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. 지금 여기 삼거리 양쪽 갈래길 도로 모두 확보되어 있습니다. 이쪽 여기 있는 도로들은 다 국유도로예요. 나중에 여기 어떤 뭐 관로공사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런 소유권 분쟁 여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. 뭐 도로변으로 다 오수갈로도 다 들어와 있는 게 확인되네요. 지금 이 콘테이너 놓여져 있는 이 땅 이해를 돕기 위한 지형도면 첨부해드리고요. 이쪽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 또 그 또한 어떤 지도상으로 필요한 설명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여기 바로 이쪽으로가 지방도로 찻길이고요. 주변으로 상권들도 많이 형성되어 있고 집터로도 충분히 좋아 보이고요. 이쪽에 어떤 상권을 형성하기에도 괜찮아 보이는 위치입니다. 제 차량 세워져 있는 저쪽, 여기 컨테이너 박스에 있는 바로 이쪽으로가 오늘 우리 만나보는 땅입니다. 여기 여주 대신면 천설이에요. 이곳 용도지역상 계획관리지역이고요. 건폐율 40%에 용적률 100% 확보되는 계획관리지역입니다. 요 땅이에요. 지금 지상 경계가 실제 지적도상의 경계하고는 좀 다소 상이하게 되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여기 이제 이 땅을 보면은 이 도로변 안쪽으로 바로 이 땅입니다. 오늘 우리 만나볼 토지였고요. 여기.